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즐입니다. 빡! 네, 오늘은 지즐이 가지고 온 쇠덩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비스무트 가지고 크리스탈을 만들고 결정을 만드는 오케이, 많이 녹았다. 아무래도 비스무트라는 강한 반자성을 가진 금속이다 보니까 반자성 관련해가지고 실험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녹인 애들 여기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왔는데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아, 귀 아파. 소리가 겁나 크네요. 빠지긴 하는 건가? 좋았어. 이 녀석의 반자성에 관련돼가지고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이번에 준비한 것은요, 그릇에다가 잔뜩 물을 채워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것을 원샷 해버리겠습니다. 행님들 같은 건 아니고요, 반자성이라고 했죠? 반자성이 뭔지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성은요, 이자성. 장난이 너무 심한 거. 강자성체라는 게 있습니다. FE, 철이, 철 성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잘 달라붙고요. 이런 식으로 아주 통째로 FE, 철로 된 금속이면요, 아주 손가락이 그냥 짜부될 정도로 엄청 강력하게 서로 땡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FE 금속 같은 경우는요, 강자성체라는 친구입니다. 반자성체는 말 그대로 밀어냅니다. 물에다가 띄워놓은 상태에서 자석으로 갖다 대면은 녀석이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확인할 수 있죠.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스티로폼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스티로폼을 먼저 물에다가, 아, 더러워라. 퐁당! 으이씨,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으이씨! 아, 나 진짜! 아, 진짜! 아, 무슨, 그지 같습니다, 이거. 실험하기 힘드네. 자, 이지. 어, 안 돼. 이지. 아! 네, 님들 무게중심이 그지 같아가지고 얘네들이 자꾸 전복이 돼버리네요. 어, 이게 좀. 그건 좀 더 안 해, 그래. 손에 안 닿아야 되니까 잘 보도록 하세요. 네, 밀리는 게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반대쪽. 아, 숨 참고 했다. 아, 냉장고에다가 자석 이렇게 붙이실 때 여기든 아무데나 다 갖다 붙여도 잘 달라붙는 것처럼 반자성체는 N극이든 S극이든 이렇게 도망다니기 일쑤입니다. 별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석들이 이제 반자성의 형태를 이렇게 가지게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셨을 겁니다. 반자성 실험에 꽂힌 공중부양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kg짜리 비스무트 덩어리를 가지고 실험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주상절리인가 뭐지? 이거 뭐 있잖아요. 우리 절벽 중에 이렇게 쪼개져 내린 듯한 느낌. 오, 비스무트 괴를 이렇게 챙겨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식으로 콤비네이션을 할지 한번 육안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석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비스무트로 가져다 대게 됐고요. 위에서는 네오디움 자석을 가지고 녀석을 조절을 해볼게요. 오. 야, 이씨! 님들 이거 조절하는 거 너무 힘들다. 회전한 거 보여요? 오. 오. 야, 살짝은 무중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 또 이런 신기한 구경을 하겠습니까? 오, 나도 이거 신기하다, 야. 자, 아, 손. 님들 1kg라는 게 은근히 무거운 것 같아요. 계속 들고 있으니까 팔이 저릴 정도인데, 이제 이 녀석들을 무식하게 손으로 이렇게 조절하지 말고 거리를 아름답게 그리고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보조기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그것이 짠!
네, 30cm짜리 4개에다가 이렇게 짜투리 10cm 하나를 이렇게 네, 가지고 왔습니다. 이 5개를 이용해가지고 나머지 지지대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너트 길이의 사이 높이를 한번 잘 맞춰가지고 수평을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을 시킨 것 같습니다. 자, 뭐 육안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뭐 간단한 메커니즘이에요. 이 녀석을 잘 조정을 해가지고 이 자석을 한번 고음 중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될까 모르겠네요. 아까 전에 네모난 자석이 충격에 의해서 깨져버린 바람에 원형 자석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는데요. 안쪽으로 바로 집어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정말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느껴지시죠? 아주 미세하게 떠 있는 녀석을 확인할 수 있죠. 톡. 오. 네, 잘못 치면은 이렇게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네 이렇게 깨져버리게 되는데 오. 네 공중에 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 멋있죠 뭔가? 그쵸. 네, 비자성체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공중부양 실험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는요 짜잔, 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위아래 비스무트가 전혀 없이 왜 점점 빨리 도는 거 아니야? 네, 점점 네, 비스무트 없이 이렇게 야, 그만해. 네, 비스무트 없이 이렇게 무중력 상태로 둥둥 떠있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악!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Yes!